서라. 그럼 이제 취향 버전 이신 점심 게임 먼저 하겠습니다. 국밥 대 파스타. 하나, 둘, 셋. 국밥. 파스타 먹는 거지. 포캉스. 바르셀로나. 김주성. 재밌잖아요. 결국 노잼이다. 영욱이. 영욱이는 진지충. 해외 여행을 함께 할 동료. 박주영 대 김남춘. 하나, 둘, 셋. 박주영. 박주영. 왜 대답 못하세요? 아, 해외여행이 힘드니까 남친이 좀 아니 언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주영이 아, 형은 언어 소통이 되는데 그리고 잘 이끌어주잖아요. 남친이 데리고 가면 내가 이끌어야 되니까. 은퇴 후 지도자가 됐을 때 선택할 수 있다면 FC 서울 감독 대 국대팀 감독. 하나 둘 셋. FC 서울 감독. 감독님 죄송합니다. FC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나서 도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FC 서울 감독 직을 먼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딴 팀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뭘 해도 지도자를 하든 뭘 하든 일단 서울이 우선이고.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K리그 우승 대 ACL 우승. 하나 둘 셋. ACL 우승. 제가 지금 저희 팀에 있으면서 못 해본 게 ACL 우승인데 ACL 우승해서 우승컵도 들어올리고 싶지만 우승하면 또 더 좋은 팀들이랑도 경기할 수 있는 경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서 ACL을 택했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켜보는 대회다 보니까 저희 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무대이다 보니까 또 우승해서 더욱더 세계로 발전하고 싶어요. 슈퍼매치 승리 대 전북전 승리. 하나 둘 셋. 슈퍼매치 전북전 승리. 슈퍼매치 전적으로도 저희가 지금 좋고 아직 이제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사실 수원한테 지면 정말 안 된다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크고 올 시즌 사실 슈퍼매치 되게 많이 기대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경기를 뭐 제가 첫 경기부터 뛰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지켜보고 싶었는데 응원하면서 그러지 못해 좀 아쉬움이 커요. 전북이란 팀이 워낙 좋은 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 잘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잘하는데 항상 승리를 못했고 이제는 다 모든 걸 다 가져오고 싶어요. 저는 생일 달과 일이 똑같아요. 달과 일이? 애교가 많아요. 연상 7살까지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산 들어와. 정답. 네. 김주성. 정답. 정답. 오케이. 어떻게 알았어? 어? 주성이가 그랬어. 아 그래? 저는 하얀색이에요. 저는 야채와 과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수분 보충할 때 먹으면 좋다고 해요. 북극곰이 좋아하는 음료수 친구예요. 아 브랜드예요? 코카콜라. 이온 음료 중 하나예요. 정답! 파워에이드. 아닌데? 포카르트. 땡. 음료수라고? 응. 이 뭐라 했어? 나 파워에이드. 정답! 토레타! 정답! 다 맞추겠다 내가. 사실 이거 5개월만 나와봐. 저는 ACL, K리그, FA컵 경기를 다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박주영. 땡! 서울에서만 131경기를 뛰었어요. 아드리아노. 땡! 곧 리그 100경기 출장을 앞두고 있어요. 잠깐만. 100경기? 어? 서울에서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상훈! 요한! 유상훈! 오케이. 그래. 이제 이름 안 부르면 정답 처리 안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3번. 정답! 요한! 루코쿠! 땡! 파란색도 뛰고 주황색, 초록색도 뛰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도 만들어요. 과자도 팔고 기름도 팔아요. 정답! 편의점! GS 편의점. 비슷해 근데 아니에요. 어? 요한! GS 아닌가? GS? GS 25시 요한! GS 24시 24시는 뭐야?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해요. 광민! 축구도 하고 너무 배구도 하고 GS! 정답! 오케이! 에이 GS 다 있는 거잖아요. 다 GS 거지 그거. GS 24시 좋았다. 저는 영문 이름이 조금 귀여워요. 고등학교 때 한 해에만 득점왕을 4번 했어요. 잠깐 한국 국내 선수죠? 한 번에 올해 선수, 신인, 인기 선수, 득점왕 수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답 조용우. 작년에 62번 슈팅을 기록했어요. 정답 박동진.
정답 박주영. 광민 박주영. 어? 정답? 오케이. 이거를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낼까요? 어차피 광민 선수가 이긴 거 같은데. 4대 1이야 4대 1. 야 그 GS는 아니지. 그 GS는 내가 GS 외쳤는데 GS 했는데. GS. 저는 선수들을 많이 만나요. 저는 팬들도 많이 만나요. 경기장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로 빨간색을 띄지만 파란색 흰색도 띄어요. 프랑스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예요. 우와. 룩꺾구. 정답. 내가 아까 계속 룩꺾구 외쳤잖아. 분명히 하나 나올 거거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댓글도 달아주세요.